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월트의 12V 라인업으로 새로 출시된 이 네 가지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이 조금 리뷰하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 12V가 나온 지 한 달 반이 사실 지났거든요. 이 제품 리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도 약간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아, 내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 나름대로 황 부장 버전으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품의 외형을 한번 봐야 되겠죠. 어차피 케이스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들고 왔어요. 케이스는 티스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월트의 최근 출시 제품들은 거의 다 티스텍이죠. 아무래도 이제 공구함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왼쪽부터 보여드리면 DCF601 스크류 드라이버, DCD701 컴팩트 드릴 드라이버, DCF801 임팩트 드라이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CF902 임팩트 렌치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제품 모두 브러쉬리스 제품입니다. 이전에 있던 815, 뭐 710, 610 이런 모델들은 X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브러쉬리스 아닙니다. 그 해당 영상을 제가 여기로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10.8V 하고 12V가 같이 적혀 있네. 전에 제품이랑 호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아,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요번에 유튜브에서 새로 나온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공구 브라더스에게 연결! 모터도 브러시리스를 모터로 바뀌고 힘도 세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거든요. 이 과장! 어? 어? 이거 뭐죠? 촬영 중인가 봐. 예, 부장님. 이거 유튜브에서 왜 새로 나온 기능이야. 와, 진짜 좋은 기능이네요. 와, 대박.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연결을 했어요. 예, 보면은 부장님. 나도 지금 촬영 중인데 예. 10.8V, 12V 이렇게 배터리에 적혀 있더라고. 네. 예. 이거 전에 제품들이랑 다 호환되는 거 맞아? 아, 형님 확인해봤죠. 아,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셔서 물어보셨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겸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10.8V 제품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12V 맥스 제품이 모두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서로서로 호환이 되고 몸체도 서로서로 호환이 되고 충전기도 전부 다 호환이 돼요. 다만 이제 이 10.8V가 기존에 나왔었던 제품들인데 10.8V가 이제 전격 전압이었다면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은 12V 맥스, 그러니까 최대 전압을 표시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볼트 수 이런 것들이 모두 같기 때문에 전부 다 호환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좀 찍으시자. 좀 아쉽네요. 제가 이제 또 촬영에 대해서 일단 끊을게요, 부장님. 예, 통화 종료! 싸지 없는 ᄉ였네. 아무튼 들으셨죠? 네, 10.8V, 12V 호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네 개를 놓고 보면 거의 틀린 그림 찾기예요. 이 뭐에 쓰는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디월트의 제품들을 볼 때는 모델명의 앞부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디월트의 앞부분에 D라고 끝이 나면은 드릴링, 이제 뚫는 기능에 특화된 제품이고 F로 끝나는 것들은 파스닝이라고 해서 쪼는 것에 특화된 제품들입니다.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제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뭐 스크류 드라이버니 뭐 척이니 뭐 엔빌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렌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앞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비트를 한 방에 꼽았다가 뽑을 수 있는 이렇게 쉽게 돼 있는 타입을 엔빌 타입이라 부르고 이렇게 잡고 앞대가리를 잡고 비트를 쪼고 비트를 풀고 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이 척이라고 합니다. 척. 그 다음에 여기는 핸드 소켓을 꽂을 수 있는 복사알이라고 하죠. 복사알을 꽂을 수 있는 렌치입니다. 렌치. 자동차 정비소나 뭐 오토바이 수리할 때 보면 도도도도도도동 이렇게 막 소리 나는 거 이런 렌치류로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 정비하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용어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DCF601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전작인 610 모델의 이제 후속작이죠. 이 제품들이 전에 제품에 비해서
이 기장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길이가 줄어들면서 힘도 좋아지고 대신에 약간 높아졌어요. 모터가 이제 좁고 두꺼워진 거죠. 갑자기 그 속담이 기억이 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 스크류 드라이버는 드릴 드라이버와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앞모양은 임팩트 드라이버하고 같지만 이거는 이제 비트를 결합하는 방식일 뿐이고 이 뒷모습을 봐줘야 돼요. 뒷부분이 비슷합니다. 보면 둘 다 토크를 조절할 수 있어요. 틀린 거는 이제 앞에 부분이죠. 이 드릴 드라이버도 그렇고 스크류 드라이버도 그렇고 비트를 꼽아서 볼트나 이런 피스를 쪼아보면은 드르르르 막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임팩트가 안에 들어있어서 볼트를 더 잘 돌릴 수 있도록 망치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부러 헛돌리는 기능입니다. 일정 토크가 지나면 헛돌려서 드르르르 소리가 나면서 그냥 힘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정밀한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목공용으로 쓰기에도 좋고 특히나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조립할 때는 단계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고 한 제품을 쓰는 게 좋죠. 딱 쪼았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깨질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드릴 드라이버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앞에가 또 다르잖아요. 앞에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엔진이나 전동공구를 아니면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분들은 저는 스크류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 앞쪽에 이런 라이트 기능도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를 할 때 보면 뭐 여러 종류의 이제 볼트하고 맞닥뜨리잖아요. 그럴 때 신속하게 교환을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했다가 이거 쪼았다가 이 비트 꼽았다가 또 풀었다가 쪼았다가 풀었다가 쪼았다가 하는 것보다 원터치로 쫙쫙쫙쫙 이렇게 바꾸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시는 분들은 스크류 드라이버가 좋다. 자 그러면 DCD701 이 제품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방금 설명드린 DCF601이 할 수 있는 일은 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드릴 비트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드릴 비트는 육각으로 안 돼 있죠. 동그랗게 돼 있는데 그거를 물려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DCD701이 낫지 이거 DCF601이 왜 있냐? 용도가 다릅니다. 이 기장 자체도 다르고요. 이 비트를 꼽았다 뺐다 하는 속도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DCF601이 맞죠. 오히려 가정이나 파스닝 말고 이제 드릴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DCD가 더 필요한 거죠. 이번에 나온 이 제품들 이 엠빌 혹은 여기 렌치 뒤에 달려있는 이 랜턴들을 굉장히 우수한 성능으로 불빛이 나옵니다. 한번 잡으면 심지어 20초 동안 불이 켜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20초 동안 나옵니다. 따로 랜턴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밝고 플리커도 없어요. 그러면 플리커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도 이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 아니면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공구브라더스나 이런 애들은 이런 거 몰라요. 부장님. 맨날 빨지도 않은 모자 이런 거 쓰고 부장님. 나와서 잠깐만요. 왜 놀라세요? 아니야 뭐 제 욕한 거 아니에요? 무슨 욕을 해. 언제부터 있어 보고 있었어? 금방 아 부장님 딴 게 아니고 저도 영상을 찍고 있는데 와블링 현상이 좀 심하다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혹시 이야기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과도가 되고 있긴 하지. 근데 내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사실상 너무 이 이야기가 너무 커진 것 같아. 이상하게 모든 기계는 워블이 있습니다. 근데 워블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스크류 드라이버도 워블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임팩트 드라이버도 워블이 있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는 사실상 공이를 때려줘서 이제 파스닝을 더 세게 해줘야 되는 기계다 보니까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워블이 더 심해요. 공간이 더 크다는 얘기죠. 렌치도 워블이 있습니다. 이런 워블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습니다. 돌려봐도 그 잔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제품보다 워블이 덜 심한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잡학 지식인데 엠빌 안에 들어있는 베어링이 짧을수록 워블은 약간 더 있어요. 근데 워블이 조금 더 있을수록 파스닝을 했을 때 피스를 쪼았을 때 임팩트가 시작되는 부분이 조금 늦춰집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얘기를 또 더 자세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 다 좋은데 네. 내가 공부를 하고 좀 뭔가 좀 촬영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촬영하느라 바쁘니까 끊을게.
정녀! 부장. 이게 실제 유튜브에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한번 해봤는 거예요. 이 워블에 대해서 제가 말로만 괜찮다 이러면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임팩트 드라이버로 실사용자 테스트를 해봤어요. 피스 많이 박아봤나? 조금 박아봤지. 옛날에 녹아다녔어. 주제를 숨긴 채 실사용을 하게 해서 이 워블을 느낄 수 있느냐. 이 앞에 떨림이 어느 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진동은 사실 이게 조금.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전 이렇게. 아 진짜? 그 다음이? 이렇게 다. 네, 제일 편안했어. 편안해서? 사용할 때. 예. 오케이 오케이. 이거랑 이거랑은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고 이거 그 다음이 좀 괜찮고 이거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제일 심한 게 몇 번이야? 디월트. 디월트? 어. 얘가 일단 제일 심하고 떨림이 제일 적다고? 디월트가? 워블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느끼지도 못해요 사실. 사실 임팩트 드라이버를 다 용도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게 다 용도가 다르고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는데 흔들림이 비트에 흔들림이 생기면 안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해머 드릴이나 드릴 드라이버 같은 척이 달린 이런 제품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개는 제가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DCF801 임팩트 드라이버고요. DCF902 임팩트 렌즈입니다. 위에 상단 모양이 똑같아요. 꽂는 부분만 빼고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상단의 기능이 다릅니다. 두 개가 서로.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피스 모드와 로우 스피드, 이제 하이 스피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렌즈 같은 경우에는 로우 하이를 정할 수 있지만 여기 추락 방지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일단 DCF801 모델의 피스 모드에 놓고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모드를 사용할 때 저는 트리거를 놓지 않을 거예요. 보셨습니다.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임팩트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임팩트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를 줘요. 이게 원래는 18V 디월트 제품에 있는 기능입니다. 요번에 12V가 제작되면서 이 기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재 보호 기능이죠. 모재 보호 기능.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DCF902 렌치에 임팩트 렌치의 추락 방지 기능입니다. 자, 추락 방지 모드에 놓고 이 볼트를 다시 풀어낼 건데 저는 트리거를 끝까지 잡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가 신기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추락 방지 기능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사장에 보면은 이게 파이프 건물 외벽을 파이프로 쫙 둘러놓고 발판으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비계 작업을 합니다. 그때 이 렌치를 많이 쓰는데 그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볼트를 풀면은 그 원심력 때문에 너트가 확 날아가죠.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 추락 방지 기능이에요. 그러면 요즘 나오는 제품 다 추락 방지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너트를 풀면은 맨 끝에 멈춰버립니다. 그 너트가 풀리기 직전에. 그러면 이걸 떼고 또 손을 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손을 안 대도 됩니다. 끝까지. 자, 다른 거는 이렇게 확 풀다가 와, 훅! 이렇게 풀린다고 하면은 얘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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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를 한 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하고 왼쪽. 여기 표를 보시면 어느 게 18V 스펙 같습니까? 토크도 높고 회전수도 빠르고 뭐 RPM도 높고 그런데 사실 요 왼쪽의 제품들이 12V 제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2V 신제품 나왔는 제품들이 동료의 12V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18V 제품과 비교해야 되는 오버스펙의 제품들입니다. 이미 이 스펙이 12V의 성능을 넘어가 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냐. 나는 리뷰를 보고 12V, 10.8V, 14V대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더 헷갈리게 됐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힘만 본다든지 속도만 본다면은 그냥 값싼 18V 제품들이 넘치고 흘러넘칩니다, 진짜. 근데 12V나 이런 컴팩트한 제품을 사면서도 제일 유의깊게 봐야 되는 게 이 배터리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을 봐야 됩니다. 듀얼트를 오늘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듀얼트를 얘기를 하면 듀얼트의 이 10.8V, 12V 배터리로 호환되는 제품이 컸소, 랜턴, 내시경, 그 다음에 라디오, 그 다음에 10.8V, 12V의 가장 강력한 라인업인 레이저 레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아니면 제품을 알아보실 때 내가 필요한 그리고 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제품들이 확장성에 다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좀 선택이 쉬워지실 거라고 봅니다. 가격을 제가 얘기 안 했네요. 듀얼트의 12V 제품들이 한 20만원 초반, 극초반 정도로 나왔어요. 12V 가격으로 18V 고급형 브랜드를 뭐 구매하는 기분이랄까? 자, 오늘 18V 같은 12V 제품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진짜 강력한 제품들이 출시를 했어요. 제가 오늘 촬영에 사용된 제품들은 제가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야? 나눔 이벤트 신청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탁 누르시면 제가 나눔 이벤트 참여하는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따로 자세한 스펙을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단에 구매 좌표라든지 영상 정보 좌표라든지 하는 부분을 남겨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제품, 좋은 정보, 신기한 제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